네, 이번에 한동의 중국, 우리 ICT 창업 공화부를 위협하고 있는 전산전자 공화부 고학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는 졸업해야 되는 학번, 1, 2학번, 이지성입니다. 이지성이라면 그 LJS, I7부터 지금 폐부까지 다 점령하고 있는 그분 맞으신가요? 이 자리 지금 그 얘기하러 온 자리인가요? 아, 그건 아니고, 혹시 전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? 아, 제가 그 전전에서 좀 특이하게 좀 활동을 네, 그럼 다 같이 한번 보시죠. 여기 전전일까? 어? 혹시 전공채화가 오신 교수님께 부탁드리세요? 네, 근데 손님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? 아, 저 지금 동아리 회의하러 가는데 혹시 이제 같이 가실래요? 같이 가도 돼요? 같이 가도 돼요? 아, 네, 그럼 같이 오시죠. 선배님, 네. 근데 여기 뉴턴 4층은 다 전전 공간 같은데요? 네, 뭐 뉴턴 4층뿐 아니라 뭐 3층? 최근 5억 3층이랑 로덴관 옆에 소프트웨어 타워까지 다 전전이 보이죠.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죠? 뭐 다 이유가 있겠죠? 전전이 제일 잘 나가니까요. 와 대박. 와 네. 뭐? 진짜 대박이다. 어? 안 열린다. 아 잠깐. 인증되었습니다. 이유가 있겠죠? 저희가 제일 잘 나가니까요. 아 지금 회의하러 가야 되는데 가시죠. 저 부분 잘 이해가 안 돼요. 아 이게 지금 여기 이거 근데 손님이 여기 아 여기가 전자 실험실인데요. 실험 때문이었습니다. 이게 아두이노 중에서 이 우노라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원래 결하려고 했는데 모스펫이 지금 가변 저항률이 너무 높게 측정이 돼가지고 아마 여기다가 저항 하나를 넣어서 그러니까 모스펫을 안 쓰고 BJT를 쓸 것 같아요. 근데 BJT를 쓰기에는 아 여기 나서가지고 그 전전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듣고 하고요. 아, 마지막으로 전전에 대해 한마디만 해주세요. 어서와. 전전 처음이지?
쉽지가